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요거 조금 시간을 두고 보여드릴게요. 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젤 코코 신상 나왔죠? 윈트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랑 거래해보신 원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저건 저렇게 써야 된다. 다 말씀드리잖아요. 윈터벨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구매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지에 까지 제가 또 문자로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막 도착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먼저 처음에 그걸 봤거든요, 그 샘플을. 근데 윈터벨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다 보내버린 거예요.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빨리 제가 촬영을 못 해드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지금 3 플러스 1에 4 플러스 4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3 플러스 1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셨고, 지금 다4 플러스 4로 하시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완전 그냥 금방 뽑은 것 같은 느낌 딱 들죠? 그쵸? 바로바로 지금 뽑아가지고 이제 한번 발라볼 건데, 색깔을 8가지 모두 다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서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뭐 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또 손에 어울리게 또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어울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지금 케어를 해놓은 상태고요. 프라이머만 발라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본더 끝쪽만 살짝 발라주시는 거 아시죠? 이제 샵용이에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판매 목적뿐만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는 항상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유지도 오래되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용을 진짜 잘할 수 있는지까지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걱정하지 않고 저희 센터 믿고 주문해주셔도 정말 좋아요. 이제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판매만 하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싼 데서 사면 좋죠. 하지만 싼 것도 중요하고 좋은 제품 당연히 좋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뭐 3, 4천 원 진짜 뭐 아껴가지고 샀다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의가 진짜 많아요. 전화가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꼭 주시고요. 자, 필소굿 베이스 바를게요. 자, 기울여서 앞에서 살짝만 이렇게 모았다가 손톱에다가 올려두고, 그러고 나서 바르는 거 아시죠? 자, 이 필소굿의 앞선, 그러니까 프리지라고 근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앞쪽에 바르는 앞선 있잖아요. 이 앞선은 바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손님들이 깨지거나 까지게 되면 플레이트까지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바르지 말라고 해드리는 건데, 굳이 바르겠다고 하시면 바르시고 나서 위로, 램프가 위로 보도록 해서 손톱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큐어를 한번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샵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프릿지를, 앞선을, 원장님들이 말하는 앞선을 꼭 바르지 않아도 앞쪽까지 이렇게 끝까지 딱 채워서 바르게 되면 앞선이 자동적으로 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앞선을 꼭 발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바르지 않아도 앞선이 항상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컬러 방식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저희는
또 손님들이 보수도 하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서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번 젤을 하고 나서 한두 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펑거스 하나 생기지 않고 되게 깨끗하게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직접 세미나를 좀 오셔가지고 참석을 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아무래도 또 정말 다이아미 제품을 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티메이트 세미나를 매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되게 인기가 많고, 또한번 이렇게 문자 보내게 되면 되게 빨리 그 인원이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기셔서 네이샵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저는 필수 구슬 100% 그리고 그 다이아미 제품을 100% 사용하면서 손님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확신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의 또 그런 직업군도 되게 다양하고, 뭐 교수,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뭐 그냥 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기 때문에,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손님군을 보면서 되게 다이아미 제품으로 거의 유지기간이 한뭐 길면 50일 정도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짧으면은 한 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셔야 제가 그런 걸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제품을 다른 데서 구입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다 알려드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챙기시면서, 그렇다고 제가 막 비싸게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게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이에 자, 지금 5개를 다 발랐습니다. 자, 이 손에는 지금 요거 스윙글 저희 크리스마스 대비해가지고 나온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있어요. 되게 귀엽잖아요. 빨간색은 완전 빨강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어울리게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요 와인색이랑 초록색이랑 그다음 흰색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홀리 블러드와 포인세피아인데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는 좀 빨간빛이고, 아, 얘는 와인빛이에요. 그러면 이 초록빛이 무슨 색깔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아, 얘는 카키네요. 그러면 조금 밝은 빨강과 그다음에 이렇게 발라볼게요. 세 가지. 나머지도 색깔을 제가 그럼 색깔을 네 가지를 넣어볼까요? 그레이 처치랑 정말 정말 열어보지 않았어요. 1도 열어보지 않아서 진짜 지금 몰라요. 5개를 그냥 다 다르게 발라야겠다. 이렇게 5개를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1001번입니다. 하얀 발자국이라는 색깔이에요. 여기에다가 스윙글을 달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완전 깨끗하죠? 이제 막깐 아이예요. 발색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커버될 수 있을 만큼 되게 하얀 느낌이 강한 모래알 같은 느낌이 들어있는데, 요런 겨울 느낌을 낼수 있는, 가을 겨울 낼수 있는, 그리고 봄에 발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들은.
발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래 기존에 나왔던 젤 코코보다 살짝 묽은 느낌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르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러쉬 모가 약간 튀어나온 데가 있어서 제가 옆으로 바르고 있어요. 약간의 반짝임이 있네요. 자, 이렇게 원콧을 발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더 두께를 살짝 주면서 한번 발라주시면 결이 많이 생기지 않고 바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 잘 잡아서 넣을게요. 베이직실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큐어하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색깔을 못 바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고 이제 중간에 베이직실을 섞어가지고 바르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베이직실 저희 다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걸로 깠어요. 뺄게요. 나중에 전화해야 될 거. 자, 지금 원콧 바른 상태예요. 원콧은 이렇게 커버가 될 만큼 모래알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여기에 베이직실을 한번 도포를 해서 필수굿의 유연함과 베이직실의 단단함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고르게 말리게 하고 나서 이제 갓 큐어 살짝 해주시고요. 원콧 발랐죠?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다른 색깔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는 1008번이에요. 블레싱 그린. 1008번. 지금 바로 열자마자 바로 발라볼게요. 블레싱 그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게 바르면 약간 요런 묽은 느낌이 나는 아이거든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알료와 지금 여기 보면 글리터들이 같이 함께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알료의 함량을 높이면 당연히 진하게 발리겠죠. 근데 그 알료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 이런 반짝임이나 안에 약간의 그 거슬거슬거리는 이런 펄감을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알료 함량을 살짝 낮추고 이렇게 된 건데 투콧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만 내가 이렇게 발라놓고 젤이 갈 곳만 발라놓고 한번더 브러쉬로 살짝 터치를 좀 해줘가면서 양 배분을 조금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커버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약간의 비치는 양이 약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베이직실을 중간에 또 레이어드를 할게요. 아시죠? 저희 필수굿과 베이직실 같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찰떡궁합이 되는 거. 진짜 오래 가고, 가쪽 뜨는 거 하나 없이 되게 튼튼한 손톱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넣을게요. 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와인 색깔, 요거는 색깔 번호가 1005번 홀리 블러드. 이름 짓는 것도 자, 꽤나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자, 얘도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모든 컬러들이 처음에 우리 그 젤코코를 알았던 그 컬러들의 발색만큼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 엄청 묽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다고 또 엄청 묽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글리터가 들어가고 약간 가슬가슬한 느낌이 들어간 이런 모래알 같은 애들은 바르는 방법이 조금 틀리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범위를 정해주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거의 커버가 다 되는 듯한 그런 색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큐어 속도는 뭐 한 15초, 10초 정도만 해주셔도 큐어가 완벽하게 되는데 어차피 양손 같이 시술하시니까 큐어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고 큐어가 안 되는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또 베이직실을 발라줬어요. 그럼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 색깔은 약간 빨강 색깔 나는 1004번 포인트 세피아 컬러예요. 이 색깔은 여기 소지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요번에 컬러가 이뻐서 그런지 되게 주문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에 되게 피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원커버 가능하시고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또 베이직실 바를게요. 요거는 색깔이 1007번 러빙 올러브 올리브 아닌가? 올리브 러빙 올리브 컬러. 그럼 지금 이 손은 거의 카키랑 빨강 쪽으로 발라서 좀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느낌으로 바른 거예요. 지금 색깔을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약간 제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발라드려가지고 컬러의 순서 자체가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이쁜데? 색깔? 진짜 올리브네. 약간 그거 아세요? 저거 뭐지? 버터 맛 나는 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씨 갈 색깔이고 이런 색깔 과일 있는데 이거 완전 쑥인데? 쑥색인데 쑥색? 아 그 뭐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서 씨앗 안에 있는 거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 색깔이다 아보카도 제가 약간 반밖에 기억을 잘 못해요. 그 인터넷에 이제 치면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이민기님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건 촬영으로 올라가니까 이민기님을 이제 그 연예인분 그분을 관리를 해드렸어요. 발톱이 파고드셔가지고 근데 이름을 반밖에 기억을 못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제 이름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당연하죠. 제가 그것도 모를까봐요. 김민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 빵 터져서 완전 웃은 적 있지.
그때 진짜 원장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분이 보진 않으시겠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말해서 어쩔 수 없어. 뭐, 그래도 뭐, 나쁜 얘기 한건 아니니까. 그죠? 약간 양을 약간 얹히듯이 살짝만 도톰하게. 엄청 도톰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냥 약간의 두께를 약간 준다는 느낌? 투컷이에요, 지금. 너무 귀엽다. 그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요거 중간에 갈라. 지금 이제 투콧을 하는 거니까 이제 칼라가 여기까진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젤이 있는 미경화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양을 주고 발라도 거기에 따라 딱 가요. 지금 여기 앞선에는 먼지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렇게. 아, 이번에 왜 주문이 많은지 알겠네요. 컬러가 이쁘네요. 두 개를 같이 발라서 넣을게요. 저는 막 두세 개씩 발라서 안 넣거든요, 원래. 하나씩 발라서 넣어요. 옆으로 약간이라도 흘러서 약간 뚱뚱해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해서 좀 그래서 통제를 저는 좀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워낙에 성격이 또 꼼꼼하게 해야지 마음이 또 드는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쑥색 러빙 올리브. 컬러 진짜 이쁘네, 요번에. 좀 특이하다 해야 되나? 그,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구매해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문자가 하나 있어요. 뭐, 이거 사용 어떻게 하세요? 뭐, 저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문자가 있는데, 지금 요거 큐어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문자 중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알료랑 지금 펄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그냥 저렇게 해서 탑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를 조금 한번 표면을 한번 닦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제 그대로 펄이 이렇게 이제 잔잔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탑을 해도 돼요. 그럼 약간 이런 모래알 같은 느낌인데, 표면을 한번 닦고, 닦으시면 지금 펄이 더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를 탑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반짝이는 느낌 기억하시죠? 그건 어차피 탑한 거랑 비슷하게 보이니까. 근데 얘를 한번 닦고, 이렇게 탑을, 하게 되면, 약간 반짝임이 더 극대화돼서 보여요, 이렇게. 반짝임이 더 많이 보여요. 이해 가시죠? 되게 신기한 약간 그런 건데, 선생님,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다른 것도 한번, 여기 보면 빨강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탑을 하면 요대로 나와요. 근데 얘를 한번 닦으면 펄이 더 많이 나와요. 펄이 더 많이 보이고, 여기에다가,
얘를 탑을 바르면 이제 저는 시술할 때 저희 세미나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베이스에 뭐 투코트하고 탑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그냥 이제 색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그냥 하면 이렇게 반짝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반짝이를 그냥 이대로 만약에 넣게 되면 뺄게요. 지금 한번 보면 펄감이 확실히 틀리게 나오죠. 얘는 약간 밑에 숨어 있는 느낌, 얘는 완전 밖으로 나와 있는 느낌.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완전히 많이 틀리죠. 여기 네 개, 여기 세개 지금 그렇게 바른 거니까. 근데 얘네 두 개는 닦은 거고, 얘는 초록색은 지금 안 닦은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틀리죠. 반짝임이.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릴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닦아볼까요? 얘도 완전 펄이 아예 없었는데 막 펄이 나오네. 이렇게. 거의 펄이 약간 숨다시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래에 가슬가슬한 느낌 같이 그렇게 보였었는데, 펄을 위에 이제 탑을 바르니까 반짝임이 이렇게 보여요. 완전. 그죠? 그래서 진짜 은은하게 이렇게 반짝여서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네 번째. 흰색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탑을 하고 한번 볼게요, 컬러를. 넣을게요.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약간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보여줄래요? 보여주려고. 이렇게 색깔이 지금 색깔을 사용한 게 101번, 107번, 104번, 105번, 108번 이렇게 색깔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바른 건데 조금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나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하고도 되게 같이 바르기도 되게 좋은 컬러들이고, 또 투콧했을 때 완벽하게 커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윙글을 이번에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나온 거죠? 한번 달아볼게요. 얘가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달아볼 건데, 지금 얘는 이렇게 끼운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끼워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아예 넣어버려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넣고,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끼워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고 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흰색에다가 지금 달 건데, 조금 짧게 달아볼게요. 필수굿이 진짜 잘 붙잖아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수굿을 옆에다가 짜두고, 저희 딥라이너 1번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탑젤하기 전에 하시면 더 좋아요. 지금 저는 이제 색깔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탑젤을 하시기 전에 이 스윙글을 다 붙여주고 탑젤을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여기 먼저 고정을 좀 시킬게요. 고정을 이렇게 손톱 사이드 쪽에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핀큐어로 슬쩍 고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저희 어떤 고객님은 이걸 해가지고 너무 안 떨어져서 죽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필수굿 하다가. 필수굿을 했는데 너무 오래 가가지고 손톱이 진짜 막 손톱이 뜯어져 나갈 거인 줄 알았다면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속오프를 했는데 속오프도 너무 잘 되고 해서 손톱이 예전에 사용했던 베이스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연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싶으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도 이쁠 것 같죠? 해볼까요? 이렇게 달고 갈래요? 이렇게. 클리퍼로 딱 떼내면, 이거 뭐 엄청 간단하게 할수 있는, 진짜 뭐 엄청 빠르죠, 진짜. 그래서 필수굿으로 얘를 이제 다 싸주면 되는 거죠. 손에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 거는 구멍 사이사이 뽕뽕뽕뽕 다한 번씩 이렇게 터치 터치 해줘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손에다가 하는 거랑 손님 손에 달고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 손 같은 경우는 뭐 오래 가잖아요. 어떻게 하든 오래 가고 뭐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막 한데 내 손은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도 할수 있고 그런데 손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항상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꼼꼼하게 이제 메워주시고. 저는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말 써보다가 나중에 고민이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진짜 연락이 많이 와요. 어제는, 1시간 통화했나? 그분이랑 집에 가는데, 1시간 통화했어요. 저희 집이 6층인데, 저는 전화를 또안 끊거든요. 또 무안하잖아요. 6층까지 걸어 올라갔죠. 통화하면서 그렇게까지 알려드려요. 얼마나 고마워요.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드리니까 항상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주세요. 이미 다른 데서 다 사셔도 상관없어요. 또 쓰면 또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락을 주셔서 거래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이쁘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진짜 그냥 귀엽다 맞죠? 네. 완전 그냥 딸랑딸랑 이렇게 하고 탑하면은 되니까 그죠? 이거 그냥 진짜 심플하게 할수 있는 거 다른 거안 해도 될것 같은데 더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그치?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해요. 탑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보여주세요. 귀엽죠? 요거 하나 달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제가 요거 사진 이쁘게 찍어가지고 인스타 피드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저희 지금 인터뷰 주문 진짜 많거든요. 그냥 또 금액도 좋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돼요. 한번 연락 주시고 사용하는 방법 모르시면 항상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